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그 사촌 누나가 그 종로 2가의 손우종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였었는데요. 그때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온 누나의 그 까디집어진 그 눈을 보고 제가 그때 적잖이 그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즉, 1960년대나 70년대까지만 하여도 쌍꺼풀 수술이나 뭐 코성형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50여 년이 지난 2020년도에 그 압구정역이나 로데오역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여성의 95% 이상이 한번 이상의 쌍수를 쌍수 재수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앞팀, 뒷팀, 윗팀, 밑팀, 풀팀, 뭐 눈매 교정, 이렇게 한번 이상의 쌍수를 한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의 쌍꺼풀은 그 필수 의료가 된지 오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보톡스나 필러 시술들이 일명 보필, 즉 보톡스의 보자와 필러의 필자를 합해 그 보필 시술이 병의원에서 뭐 링거 주사 맞듯이 파퓰라하게 되었는데요. 보톡스야 맞고 나면 뭐100% 흡수되어 후유증이 남지는 않지만 필러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는 여러 후유증이 남게 되어서 오늘은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윤곽을 한번 했어요. 근데 약간 주걱턱이었는데 턱 끝에다가 필러를 조금 맞았거든요. 윤곽 수술한 지가 6개월 됐을 때턱 끝이 너무 뭉툭해 보이더라고요. 원래 윤곽하고 나서요. 턱 끝이 뭉툭하고 날렵하지 않은 것처럼 남자 턱처럼 왜 뭉툭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턱끝 필러를 한 거였거든요. 약간 좀 필러를 맞아서 턱끝이 빼지면 날렵하니 이쁠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걸 맞은 지가 7년이 됐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의 턱이 길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필러가 흡수돼서 다 없어진다고 그러던데 턱이 점점 길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고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턱끝 필러를 맞았다고 추정이 되는 이유는 안면 윤곽 수술을 하였건 안 하였건 간에 이 여성분의 외곽선은 하얀색의 타원으로 보이는데 아래턱 부분만 유독 직선으로 뾰족하게 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온 사례자의 얼굴을 다시 분석하여 보면 왼쪽 45도 사면의 경우엔 턱끝 필러가 별로 그렇게 튀어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른쪽 얼굴 쪽으로 보게 되면 하얀색의 얼굴 윤곽선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턱 부분이 얼굴 비율의 이질감을 주고 있어 다된 밥에 코빠트린 격이 되었습니다. 사례자분 말 맞다나 날렵한 턱끝을 필러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가로로 넓은 얼굴에서 얼굴을 갸름하게 한다고 턱끝 필러를 뾰족하게 맞게 되면 전체적인 얼굴형이 광대의 중간 얼굴이 넓으면서 하관이 빠지는 관상학적으로 불균형한 비율이 되므로 이러한 비율의 광대가 나오고 넙대대한 얼굴형에서는 뾰족한 턱보다는 보다 브로드한 이 하관 받침, 즉 지각, 지고, 입꼬리 받침 지방이식이 적당하겠습니다. 이분도 턱끝 필러를 맞으신 분이신데요. 왼쪽에서의 그 무표정한 얼굴 모습을 보게 되면 턱 라인이 앞쪽으로 쭉 뻗어 좋은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웃는 표정을 짓게 되니 필러 맞은 턱끝살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조금만 웃는 표정을 지어도 턱끝살이 아래로 처지는 턱끝 필러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나 턱끝이 이렇게 투명하게 도토리묵처럼 비쳐 보이게 되면 더욱 성형한 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턱끝 필러를 맞았을 때 턱이 길어져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사례자분의 경우 그 윤곽 수술, 그즉 턱끝 축소 수술로 인하여 턱끝뼈의 그 골질이 줄어들어 턱끝에 육질이 잉여된 상태에서
육질 성분인 필러를 주사하여 더욱더 턱 끝에 육질이 많아져서 턱 끝이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필러는 얼굴이 그 피골이 상접하여 육질이 모자랐을 때 조심해서 사용하면 그나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